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에 제가 한번 리뷰를 했던 바로 그 제품이죠. 바로 그 INF-CQB 그 제품이에요. 제품이고 요것은 제가 그 INF-CQB 제품을 구매를 해서 요렇게 커스텀해서 이제 게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커스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만 이렇게 커스텀을 했다 뿐이지 대부분에 있는 내부 순정 제품들은 다 순정 상태예요. 순정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약 한 달 정도 이 제품을 사용을 했고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조금 드려서 게임용으로나 아니면은 뭐 관상용이 됐든 구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달짜리 사용 리뷰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일단은 뭐 외형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일은 기존에 있는 레일을 떼고 MK14 가이슬 레일 9.5인치 제품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파고로 있기 때문에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게 하면 됩니다. 원래 이 총의 커스텀에 제가 주된 목적은 그 아시죠? 제가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에도 영상을 남겼지만 FBI HRT 특수부대에 이 대테러 특수부대죠. HRT의 그 요원들이 사용하는 M4를 조금 따라서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이쁘게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레일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가이슬 레일이고요. 요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접속해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Q 디발이라고 하죠. 디발과 요 후레쉬 세트 그리고 요 위에 에어 스위치까지 실제로 작동형입니다. 예,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얘는 플라스틱 덤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능이에요. 플라스틱 덤이고 요것도 이렇게 제가 구매를 해서 장착을 했고 여기 보이시는 이 T2 마운트는 바로 유니티 레일 레플리카 제품으로서 앞전 영상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다시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착한 T2는 바로 에이스원 암즈 제품에 T2 제품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이스원 암즈 그리고 요 레일은 유니티 레일 그리고 모터그립이라고 하죠. 모터그립은 그 RS 아모바 제품 요것도 알리익스프레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RS 아모바 제품 여기 아모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오디 색깔로 구매를 했고요. 요 제품은 정확하게 제가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곡괭이 모양으로 생겨서 곡괭이 레일 스톡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티산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티산 인더스트리라는 아텍샵에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알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알리에서 구매를 해도 되지만 그냥 뭐 빨리 살려고 아텍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티커 바로 이 스티커 요즘 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M4의 데코레이션으로 사용하는 이 스티커 두 개를 붙였습니다. 꼭 그 GBLS 다스 같은 모양인데 뭐 고스트입니다. 고스트. 그리고 이 뒤쪽에는 뭐 티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스티커는 솔직히 좀 비추드립니다. 잘 붙지도 않고 글자가 붙이다가 다 떨어졌어요. 접착력도 썩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추천은 안 드립니다. 이 스티커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한 달 정도 사용을 하면서 어떤 점을 제가 중점적으로 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배터리. 배터리 부분은 7.4를 쓰라고는 말도 있고 11.1을 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쓰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11.1V를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회로라든지 뭐 기어박스에 분명히 무리가 갈 거예요. 무리가 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1.1의 반응을 놓칠 수가 없어서 11.1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로 모터. 생각보다 이 모터의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 제가 11.1V를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뭐 좀 토크가 센 모델들이나 아니면은 요즘 나오는 고RPM 모델들 그리고 조금 좋다는 뭐 하이브리드 모델들 많죠. 모터 가격이 대략 한
중재 알리익스프레스 파는 뭐 SHS 모터라든지 뭐 한 3-4만 원대 하죠. 그리고 인펜트리나 여러 국내에서 몰에서 팔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모터들 제가 다 써봤는데 그런 모터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토크는 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이 순정 모터가 뭐 출처도 불명명해요. 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발열이 11.1V를 쓰는데도 발열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사이클도 좀 낮아요. 토크도 좀 낮고 근데 적당한 사이클, 적당한 힘인데 11.1V를 썼을 때 모터의 발열이 상당히 없습니다. 뭐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은 좀 뭐 발열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제가 게임을 뛸 때 뭐 계속 연사로 쏜다든지 단발로 쐈을 때 특히 단발을 거의 단발전이도 단발을 하는데도 발열이 상당히 없는 걸로 봐서는 모터가 그렇게 힘은 있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순정 모터를 그대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알려드릴 것은 바로 집탄, 바로 호복고무와 챔버가 되겠습니다. 이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제가 첫 번째 이 순정 상태에서, 껍데기도 순정 상태에서의 리뷰 영상을 찍었을 때 챔버는 한 20에서 30m 거리에서 집탄은 뭐 썩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IPSC 타켓 기준으로 거의 타켓 안에 다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게임에는 또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고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기에는 집탄이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집탄 부분은 제가 뭐 점수를 그렇게 높게 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15m, 20m 교전을 해보니 상대방을 맞출 때 최소한 10발 이상은 쏴야지 이렇게 뭐 맞는 부분들 아무래도 그 상대방이 움직이는 거리 그리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견착 사격을 했을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아무래도 호복고무라든지 집탄 문제는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호복고무 정도는 교체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그냥 그대로 쓸 것 같아요. 뭐 집탄에 그렇게 예전에는 집탄에 진짜 목을 메고 아 집탄이 좋아야 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크게 뭐 이 정도 집탄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챔버와 이너바렐을 말씀을 드릴 건데 챔버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중재 챔버 그리고 이 챔버를 조절할 때 이 챔버 요 빨간색 이 부분이 챔버죠. 챔버인데 이거를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감이 생각보다 좀 약하지 않아요. 조금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생각보다 호흡을 걸 때 많이 걸어줘야 됩니다. 많이 걸어줘야 되고 아무래도 누른 고무가 작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챔버를 통해서 호흡을 걸 때 좀 많이 돌려야 호흡이 걸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는 어차피 뭐 대부분 전동건들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챔버를 교체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챔버를 바꾸게 되면은 이 총이 이 챔버에 맞게끔 이 집탄이 아니고 급탄 구조가 되어 있을 건데 대부분 챔버를 교체하고 급탄 분량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챔버는 개인적으로 교체하는 거는 권장을 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너바렐은 이게 265mm, 26.5cm 짜리 이너바렐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집탄을 생각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뭐 PDI 같은 이런 고가보다는 뭐 포세이돈이나 좀 싼 모델의 그 정밀 바렐 정도 교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교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너 바렐이랑 호복 고무 정도는 아마 향후에 조금 교체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제가 뭐 게임에서 막 그렇게 집탄을 추구하는 그 성향이 없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순정으로 조금 더 쓰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맞아. 네 번째. 바로 탄창 호환성이에요. 탄창 호환성.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웬만한 중재 탄창들은 다 호환이 됩니다. 제가 알리에서나 아니면은 이런 그 플라스틱 재질에 도색을 했는데 이런 재질들, 이런 탄창도 이렇게 잘 호환이 됩니다. 호환이 되고 한데 기본적으로 뭐 M4 탄창 이런 것들도 다 호환이 돼요. 호환이 되는데. 중재 탄창도 다 호환이 되고 하는데 VFC 탄창은 조금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VFC 탄창은 왜냐면 이게 꽉 안 꼽혀요. 이게 생각보다 제가 지금 이걸 예를 들게요. 꼽았을 때 이게 빠져요. 이렇게 꽂았을 때 지금 꽂혔죠. 근데 손으로 빼면 빠져요. 이걸 안 눌러도 이런 증상이 조금 있었어요. 몇몇 탄창들은. 근데 대부분 뭐가 문제였냐 요 탄창 뒤에 여기 보이는 홈 있죠. 홈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이 홈이 맞지 않는 특히 피맥 탄창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홈 때문에 이 탄창 호환성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도색된 탄창들은 이 홈을 제가 예전에 갈아놨어요. 갈아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도 빠지지가 않게끔 잘 들어가는데 지금 갈지 않은 요런 것들, 요런 홈이 있는 요런 탄창들은 들어갈 때 요 부분이 요 뒤에서 걸립니다. 여기 요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그냥 빠져요. 그래서 만약에 탄창이 자꾸 빠진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뒷부분에 그런 부분에 홈이 걸리지 않는가라는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창 호환성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뭐 탄창 호환성은 상당히 만족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총이 고장났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회로. 예, 이 회로는 처음 제가 이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하고 샵에서 개봉을 하고 배터리 꼽자마자 이 모터에서 연기가 나면서 기어박스에서 연기가 나면서 탔어요. 그때 교체한 회로고요. 그날 게임에서 제가 총에 트러블이 생겼던 거는 나중에 샵에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회로가 탔으니까 회로를 갈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공임을 하고 요거 3만원짜리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분리하는 과정에서 모터를 빼니까 모터 핀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역시 저의 무지함에서 왔던 해프닝이었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이거는 어차피 초기 불량으로 인해서 첫 번째 제가 사자마자 이렇게 회로는 교체를 했지만 일단 한 달 정도 게임에 사용을 하면서 아직 이제 회로가 고장은 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내구성은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이 총을 가지고 계속 게임을 뛸 겁니다. 다른 장비는 가지고 게임을 안 뛸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를 조금 더 내구성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제가 사용을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 총을 가지고 계속 게임을 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M4 CQB 모델에 대해서 제가 한 달 정도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피드백 영상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뭐 요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하고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게임용으로는 아직까지 만족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튜닝을 하고 이렇게 데코레이션 세팅을 하는데 들어가는 것들이 아무래도 총 가격에 준하는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점은 조금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에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댓글에 달아주시는 질문글에 가능하면은 웬만한 답글을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